준비한 다음 소식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뉴스 기사가 나온 이번 주 타다가 길고 긴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최종 무죄 확정이 받았다는 소식이 있어서 주제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VCNC 이때 모 회사가 쏘카였어요. 쏘카가 차량을 공유해주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차량을 공유해주다 보니까 좀 대형차들이 좀 남았나 봐요. 놀고 있는 대형차들을 어떻게 한번 굴릴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법을 살펴보니까 아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법 조항이. 그래가지고 아 남는 이 11인승 이상 쏘카의 차들을 이 기사를 알선해가지고 콜택시로 한번 써보자. 출시 직후에 이제 170만 명 유저를 달성합니다. 엄청 빠른 시간 안에 그만큼 이 수요가 있었다는 건데 2018년 이때까지만 해도 강남역에서 택시 잡으려면은 밤에 한두 시간 또 막 계속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때 타다가 나온 거죠. 타다는 승차 거부가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뭐 두 팔 벌려서 환영을 했습니다. 재탑승률도 90%가 넘었다고 해요. 타다의 수요는 확실히 있었고 잘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곧바로 택시 업계에서 이 타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반발이 있었죠. 타다는 불법 콜택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에 출시했는데 1년 만에 고소를 당합니다. 이 반발의 핵심은 택시 면허가 있어야만 이 운송업을 할 수 있는데 타다는 그 법의 한 조항 11인승 이상은 이 승합차를 빌려줄 때 기사를 같이 알선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 때문에 마치 이걸 콜택시처럼 이렇게 운송업을 하니까 택시 면허도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건 불법 콜택시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때 타다 말고 카카오티의 벤티도 이 비슷한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거든요. 왜 벤티는 불법이라고 안 하고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고 했었는가? 그 이유는 이 카카오는 재무 능력이 있었습니다. 택시 면허가 있어야 이 업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이 카카오 모빌리티가 3개월 만에 진화택시, 중일산업, 신영, 경서, 제우, 명덕, 원일 다 사버립니다. 모두 지분율 100%. 900여 개의 택시 면허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카카오 벤티는 큰 무리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그냥 면허 사버리면 되니까. 다만 이제 타다는 이제 택시 면허를 사지 않고 그냥 그 법 조항 그거를 가지고 택시 면허 없이 기사를 껴서 운행을 했기 때문에 타다는 불법 콜택시라고 한 거고 이 카카오티 벤티는 아무 말 안 했던 건데 이 택시 업계도 근데 사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택시 업계가 타다를 이렇게 반대 했던 이유를 제가 찾아봤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 택시 면허였어요. 택시 면허가 이 기사님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재산이에요. 택시 면허가 기사님들한테는 재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만약에 타다로 인해서 이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들도 이 택시 비스무리하게 일을 한다면 이 택시 면허가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타다가 많아지면 택시 면허 내 재산이 가격이 떨어질 텐데 너네 괜히 우리 이거 허락해줬다가 우리 재산이 깎이는 거였어요. 왜냐면 택시 기사님들 개인 택시 시세가 이 서울만 하더라도 8,800만 원 면허 택시 개인 택시 면허를 이거를 사야만 택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꽤 비싸죠. 심지어 이 대전 광주 뭐 이런 택시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야 1억이 넘네요. 면허 이걸 사고 파는 거예요. 마치 주식처럼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 저 면허를 주식처럼 이렇게 삽니다. 근데 가격도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타다가 나와서 갑자기 택시 면허도 없는 사람이 택시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이거 막 가격 쭉쭉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사님들 물리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문제 때문에 택시 기사님들도 야 이거 우리도 면허권만 보상되면은 접을게. 근데 면허 보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사실 야 타다 이거 혁신인데 이거 택시 기사들이 방해해서 못해?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서 조율해줄게. 근데 자치단체가 조율하려면은 이 면허 사야 되는데 이거 사겠습니까? 10개만 사도 10억 10억 그니까요. 이 누구도 이 보상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애매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 사각지대에 놓인 택시 면허 때문에 그래서 조율을 하기 힘들었고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이게 애매하게 이 택시 면허가 있다 보니까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탄생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뭘 하려고 하면 택시 면허 사라고 하는데 초기 투자 자금이 뭐 면허 100개 그럼 초기 애기 이게 돈이 있어야 그걸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업은 사실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타다를 고소를 했고 1,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타다는 불법 콜택시가 아니다. 판사님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리고 타다가 수년간에 걸쳐서 또 법률 검토를 계속 받아왔다. 그리고 이제 또 정부 부처와도 협의를 했다. 이렇게 막 일부러 고의로 이 법을 어긴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 콜택시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심, 2심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게 이제 최근에. 최근에 나온, 이번에 나온 뉴스가 야,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한 게 이번 뉴스예요. 사실 대법원이라는 게 무언가 사건에 대해서 새롭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1, 2심에서 법리가 잘못되었나만 검토하는 게 커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사실 뒤집힐 확률이 아주 크지 않습니다. 긴 소송 끝에 타다는 결국 무죄를 받긴 했습니다. 받긴 했어요. 사이에 사실 거의 사업 망가지고 이런 게. 그쵸. 사실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에 2019년도 소송이 진행되는 중간에 이 기존 아까 그 11인승부터 그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는 조항 그거를 2019년도에 타다금지법으로 금지시켜버렸습니다. 1심, 2심, 3심 판결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냥 타다금지법이 나와가지고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미 금지가 돼버렸어요. 타다는 11인승부터 15인승까지 대형 승합차는 기사를 알선하면 렌트할 수 있다 라는 조항에 오직 관광 목적으로만, 그리고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혹은 공항에서만, 항만에서만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타다 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른지 소송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누군가는 확정을 내버린 거죠. 근데 타다는 이미 무죄를 받은 상황. 물론 이 타다가 이 법을 발의할 때 이의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이거 그대로 통과가 됐는데 좀 억울한 상황일 수가 있는 거죠. 최종 무죄를 받았는데 이미 숨통은 끊긴 상황. 그래서 한 모빌리티 관계자는 이 혁신이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싹을 뽑아버렸다. 근데 이런 상황이 승객도 좋아지지 않았고 택시기사도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카카오 모빌리티가 94%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와. 모빌리티 택시 호출 시장에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그 택시 업계에서 야 카카오 너네들 이거 인공지능 배치 알고리즘 조작한 거 아니냐. 아, 그때 한번 다루셨죠. 네. 이게 이것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누구도 좋아진 상황이 아니에요. 택시 기사들도 오히려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좀 여러 여행을 아주 많이 받는 그런 누구도 좋지 않은 상황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타다는 사실 죄가 없다라고 이제 확정이 됐는데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제 이재웅 전 소카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토해를 밝혔습니다. 타다는 무죄입니다. 혁신은 미래입니다. 라고 하면서 뭐 이번에 무죄 나온 거에 대해서 여러 이런 소회를 밝혔는데 사실 이미 늦었죠. 정리해보면은 이제 타다라는 스타트업이 나왔는데 이 택시 업계와 심하게 다투었다. 근데 잘잘못을 가리는 중간에 타다가 잘못이라는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후 타다는 무죄를 받았지만 이미 숨통은 끊겼다. 뉴스를 마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은 죄가 없다 라는 이재용 대표의 말을 끝으로 뉴스 전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도 무죄라서 다행이네요. 뭐 죄가 아닌데. 아, 죄가 죄인지 아닌지는 이제 네.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판단도 되기 전에 뭔가 이렇게 선조치가 된 게 좀 아쉬운 거죠.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권들이 여러 가지가 엮여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기존 업계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면 또 나름 일리가 있기도 해요. 그렇긴 하죠. 네. 누구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는 거고. 네, 맞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네.